40번 질문. 문장 질문. 네. 전체. 또 문장 어디? 여덟 번째 문장. 더 리얼. 네. 됐나요? 그밖에 없습니까? 자. 잠깐만요. 아, 더워. 아, 이제 겨울 갔어, 이제. 그지? 어, 네, 저 아침도 안 먹었고요. 자, 합시다. 자. 자, 전체 질문이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문장 질문이 없으면 자신이 해석한 문장들의 연관 관계가 안 보인다라고 봐서 연관 관계에 조금 더 치중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거 설명했지. following이 분사로 쓰였을 때 해석법. 그러니까 A following B와 A followed by B.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 잘 봐야 돼. 이 새끼 둘 다 형용사야, 형용사. 둘 다 형용사라서 뭘 꾸며주는 거야? 다 앞에 있는 A를 꾸며주는 거야. 오케이? 이럴 경우에 이 위에 있는 새끼는 뭐라고? B. 다음에 A고. 이렇게 해석하겠고. 오케이? 얘는 A 다음에 B. A에 이은 B.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유전공학에 이은 복제는 이렇게 해석해 줘야 돼. Open your eyes please brother. Okay, thank you. 자, 유전공학에 이은 복제. 됐니?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한 많은 동일한 동물들과 식물들을 배포하기 위한 유전공학에 의한 복제가 때때로 여겨지고 있어. 자연의 다양성의 위협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오케이? 다시 말해서 자, 복제라는 말이 더 간단하니까 복제라고 한번 쓸게. 복제란 생명 다양성의 위협이다. 이렇게 쓴 거야. 됐나? 자, 그러나 나오니까 바로 이제 저 문장 씹는 거지. 그러나 인간들은 다양한 자연 서식지를 대체해왔어. 뭐로? 인공적인 단일 경작지로 대체해왔다. 수천 년 동안. 자, 그러나니까 이 새끼 반대야, 지금 반대. 지금 소재가 같지 않다는 거야. 인간들이 해온 짓거리는 뭐한 거야? 자연 서식지를, 자연을 뭐로? 이 단일 경작지로. 단일 경작지로 지금 바꿔왔대. 맞아? 대부분의 자연 서식지는 발전된 국가에서의 자연 서식지는 이미 대체되었어. 뭐로? 인공적인 환경의 형태로서 대체되어 왔다. 이래 왔다. 어디에서? 어디에서? 선진국에서. 오케이? 뭐에 기반을 둔? 대량 생산이나 반복에 기반하여. 아, 목적은 뭐래? 목적은 for 대량 생산. 하나씩만 쓰면 되겠죠, 그지? 됐나? 얘는 유전공학과 복제랑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한 거야, 지금. 됐네? 자, 이제부터 하고 싶은 말이 나오죠. The real threat to biodiversity is surely the need to convert ever more of our planet into production zones to feed the ever-increasing human population.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이 글의 주어는 아, 뭐 주어는 threat이지. The real threat가 주어고. 됐니?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 Convert A into 또는 to B. A를 B로 전환시키다. 같은 말이 뭐가 있어? Change. Turn. 뭐 transform 이러한 단어들이 있지? 됐나? 자, 그것만 하면 되겠다. 이제 뭐뭐에 대한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실제 위협은 확실하게 뭐하고자 하는 욕구야? 얘를 요구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욕구야. 바꾸고자 하는 욕구. 뭐 우리의 행성 중에
점점 더 많은 것을 생산지역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욕구다. 뭐 하기 위해? 첨예지기 위해. 뭐를? 점점 더 증가하는 인구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새끼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이게 지금 위협이 아니라 실제 위협은 이 새끼가 위협이야, 이게. 야, 이거 위협이야. 오케이? 아직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 그럼 뭔 얘기하니까 위협 두 개 나왔지, 그지? 이 새끼는 위협이 아니란 얘기야. 됐나? The cloning and transgenic alteration of domestic animals makes little difference to overall situation.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켜봐도 되겠다. 주제 나왔으니까 거의. 자, 누가 볼까? 싸. 자, 한, 고! 지배? 어디가 지배이냐? 클로닝이 지배냐? 복제와 도메스틱 가정용 동물, 그럼 애완동물이냐? 가축이란 뜻입니다. 가축. 도메스틱에서 가축. 가정이란 뜻이 있는데 보통 국내의란 뜻도 있고 도메스틱은 에서 집에서 기르는 뜻이 있긴 한데 옛날에 지금처럼 애완동물의 시대가 아니었을 때 만들어진 단어라서 집에서 기르는 동물은 가축이었던 거야. 오케이? 거의 차이를 만들지 않는 전체 상황.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 유전공학 복제는 전체 상황. 여기서 전체 상황은 추론해야지. 네. 자연 서식지에 대한 환경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위협이 되지 않는다가 나왔어. 됐니? 네. Conversely, the renewed interest in genetics has led to the growing awareness that there are many wild plants and animals with interesting or useful genetic properties that could be used for a variety of as yet known purposes. 가자, 진우, go! 이 정도는 우리가 진우 해줘야지. 뭐? 지니까 귀찮으니까. 저 좋아, 재개된 좋아. 그치. 유전학에서의 제기된 관심은 이끌었다. 그치, 이끌었다. 증가하는 인식. 증가하는 인식을 유발시켰다. 어떤 증가하는 인식? 그들이. 그들이냐? 대어다. 대의가 아니라. 그것들이? 대의가 아니라 대어라고, 이현아. 거기에? 맞네? 3년 동안 거기를 해석하고 있네, 저걸. 그냥 있다라고 있다 이씨. 많은 야생 동식물들이 있다라는 더 증가하는 인식을 유발시켰다. 뭐를 가진? 하라고. 유형은? 얘는 안 하냐? 흥미롭거나 특성들을 가진 야생 동식물들이 많이 있다라는 인식을 준다 이거지. 뭐 할 수 있는? 이용될 수 있는. 뭐로 이용될 수 있어? 아직 모르는. 목적들. 얘는 안 하냐? 다. 씨 답답해. 자, 이 새끼 억 가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얘는 위협이 아니라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네, 지금. 그지? 그래서, this has led, in turn, 자, 동상 하나지, 하나, 동상 아니라, 결과적으로란 뜻이야. Realization that blank, because they harbor tumor strokes against cancer, malaria, obesity. 자, 이제 문제 풀어보고 얘기합시다. 자, 문제 풀어보고 얘기합시다. 다 맞았니?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깨달음을 볼 수 있어. 빈칸이란 깨달음. 왜냐하면 하버는 항구잖아. 항구. 항구는 뭐 하겠냐? 그 배를 품겠지. 품겠지. 품다라는 뜻에 나온 거야. 숨기다가.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미래의 약,
미래의 암과 말라리아와 또는 비만에 대한 미래의 약을 숨기거나 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빈칸이라는 깨달음을 입어시킨다. 아, 뭐다? 이 새끼 복제는 이익이 된다. 찾으면 되겠다. 몇 번이다? 2번. 2번이다. 자. 4번은요? 좋아, 그렇게 가야지, 4번. 자, 4번 봅시다, 4번. Artificial organisms can survive in natural environment. 자, 인공 생명체가 자연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다. 얘는 본문에 여기서 복제 생물이, 여기서 출연하면 복제 생물이 되겠지. 복제 생물이 자연 서식지에서 생존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어? 뭐 복제양 논리를 자연에 풀어놨더니 얘가 살 수 있냐 없냐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학문으로서의 유전공학이라는 것이 과연 생명의 다양성이 자연의 위해를 주느냐 아니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내가 만든 인공 생명체가 살 수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얘는 지금 오답으로는 잘 나왔거든. 왜냐면 내용이 없는데 지금 소재는 다 나와 있거든요, 얘가. 그래서 얘가 방향성 해석을 좀 잘 해줘야 뭔 소린지 알 수 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41번 억과 문장 있어요.